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이대로 유지하다가 연말에 전당대회를 열자. 아니다. 조기에 전당대회를 치르자. 더민주가 긴 줄다리기 끝에 결국 어제 8월 말 9월 초 8말 9초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당선자 당무위 연석회의에서 나온 결정인데요. 참석자 만장일치란 점이 눈에 띕니다.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분에게 좀 들어보죠.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더민주 당선자세요. 또 현 비대위의 비대위원이기도 하신 이계호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이계호입니다. 사실은 격론이 좀 벌어질 줄 알았어요. 그런데 한 시간 만에 그것도 만장일치로 정해졌다는 거 상당히 눈길을 끄네요. 이 어떤 의미입니까? 예, 그동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당내 조기 전대론 뭐 또는 전대 연기론 이게 뭐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일부에서는 막말이 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는 중에 이러다가 정말 우리 당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아니냐. 예. 우려도 컸습니다. 그러나 이 원내 제1당으로서 국민들은 막중한 임무를 우리 당에게 부여를 했습니다. 예. 이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해서 원만한 타협점이 찾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. 아. 결국 그 당내 내부 조정력 내지는 정치력이 작동이 된 것으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내부 조정력, 정치력이 작동했다 이런 말씀이세요? 예예. 예. 그 이야기는 말하자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어떤 이런 분이 나서서 김종인 대표와 물밑으로 좀 대화도 나누시고 설득도 하고 이런 작업이 있었다고 보십니까? 글쎄 그것은 뭐 눈에 띄는 것은 아니고요. 예. 스스로 자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스스로 자각? 당선자들은. 예, 우리 당내 당선자들 그리고 예. 또 당무위원으로 참여한 분들 예. 분들이 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국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. 안 된다. 이대로면 파국이다. 자각들. 알겠습니다. 예, 예. 자, 근데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이끄는 총선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고 그러니까 이 예. 분위기를 살려서 김종인 비대위를 연말까지 좀 유지하자라는 의견도 많지 않았습니까? 이계호 의원도 그쪽이셨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? 우선 김종인 대표 자신이 이번 총선에 뭐 총체적으로는 승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예. 이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분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민주화의 뭐 상징이고 아이콘인데. 그렇죠. 예, 그분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총선의 이슈가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서 예. 경제 민주화라는 그 경제적 이 소위 담론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거든요. 예예. 그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. 물론 뭐 호남에서는 계속해서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면서 뭐 완패를 했습니다만. 예. 뭐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대표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셨군요.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만장일치로 뭐 이대로 가면 파국이다라는 생각으로 절충안을 모두 정하긴 했지만. 예. 김종인 대표 어제 모두 발언 들어보면은 썩 유쾌하게 예. 상황을 받아들이신 건 아닌 것 같아요. 뭐였냐면 예, 발언이 예. 나는 당대표가 되려고 더민주에 온 사람이 아니다. 솔직히 추호에 관심도 없다. 그런 사람을 놓고 추대니 경선인이 얘기하는 걸 듣고 매우 불쾌했다. 최소한의 인격과 예의를 갖춰달라 이러셨어요. 예, 예. 최근에 상처를 좀 받으신 것 같죠? 뭐 제가 그분의 뭐 마음을 어떻게 뭐 재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. 다만 이제 제 스스로 판단을 말씀을 드리면 예, 예. 모든 역할에는 공과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? 공과 과. 예. 그런데 이제 공은 뭐 다 사라지고 애매한 과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데 대해서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상당한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공은 어디로 가고 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. 예. 그 최소한 나도 뭐 사실은 어떤 게 관지 좀 애매한 측면은 있죠. 그 이제 어떤 게 관이야라는 측면에서 조속하게 전당대회 해야 된다. 김종인 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과를 얘기하냐면 호남권 완패겠죠. 맞습니다. 독선적으로 네. 당을 운영하는 바람에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들 쏟아내는 바람에 호남에서 민심 다 잃었다. 빨리 이 좀 바꿔줘야 된다.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. 예예예. 예, 예. 어떻게 보세요? 그렇습니다. 뭐 그 문제는 이제 결국 호남의 완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요. 예예. 예.
제가 판단할 때는 뭐 물론 그 점도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호남에서 직접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가장 잘 알죠, 그 부분은.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. 호남 민심을 예, 잘 아시는 분이니까. 예, 예. 호남 민심을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. 이 호남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야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. 오랫동안 기득권에 안주해왔던 그런 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을 보고 있는 시각과 똑같은 거죠. 그래요. 그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누적이 되어 왔고. 예. 또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 할까?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상당히 이 계속 지역에서 활발하게 작동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, 예.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유가 됐다고 봐야죠. 특정 세력이라 하면 이른바 이제 주류, 친노, 친문 뭐 이런 것에 대한 호남 반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했다? 예, 그것도 뭐 같이 작용을 한 거죠. 어떤 부분이 뭐 완벽히 더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.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알겠습니다. 난패로 이어졌다 이렇게 뭐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문희상 의원 같은 분은 국민들이 네. 이런 식으로 김종인 대표를 쫓아내는 모양새를 보이면 아 토사구팽했구나. 이거 또 네. 다시 예전 민주당으로 도로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. 이런 시각이 나올 거다. 비판이 나올 거다. 우려하시던데 걱정되세요? 네. 그럴 수도 있죠. 뭐 토사구팽이라는 모양은 모양새 자체가 뭐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 또 김종인 대표께서 어제 경제대책기구에 수장을 맡으셨지 않습니까? 아니 그 측면에서 보면 예? 상당한 역할을 또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예. 토사구팽을 한다 뭐 그런 표현은 현재로 봐서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 어제요. 그러니까 이 예, 예. 전당대회 개최 시기 결정하는 안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안건이 당내 경제비상대책기구를 곧 구성하자 이런 안건이 예.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의결이 됐어요. 그렇습니다. 거기에 수장도 김종인 대표가 맡으시는 겁니까? 그렇게 하는 것으로 뭐 그 전부 공론화된 거 아닌가요? 아, 김종인 대표도 결정이 된 뭐 누구로 한다는 것을 뭐 의결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는데 예. 예, 거기서 김종인 대표가 직접 맞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.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군요. 본인도 동의하신 예. 거군요. 사실은 당대표 추대로는 이제 당에서 거센 비판에 부딪혔는데 그러면 예. 경제수장 추대로는 모두 오케이 하겠습니까?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분이 이미 지금 뭐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예.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이고 예, 또 이번 예. 선거에서 그분이 그 정치적 이슈화를 하는데 예. 큰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하. 예, 또 본인의 이제 뭐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고요.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 추대론 오케이지만 다른 분들도 예. 다 오케이 할까요? 추대론? 당무회의에서 뭐 논의가 일부 논의가 됐고 예. 또 거기서 뭐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건 뭐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. 알겠습니다.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요. 예. 8월 말 9월 초로 전당대회 한다라고 정해졌지만 아마 그 또 연기될 거다. 왜냐하면 8월에는 국정감사 준비해야 되고 9월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더민주가 그 일정대로 하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. 예. 어떻습니까?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. 그건 뭐 당내 이 자체적인 어떤 그 작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얼마나 그게 절실한 정치적 과제이고 예.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문제인데 뭐 그 연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부터 뭐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죠. 알겠습니다. 예, 예.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. 예, 예.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더민주 당선자입니다. 아, 예, 현 비대위의 비대위원이기도 한 이계호 의원. 이거 하나만 끝으로 좀 여쭙게요. 그러니까 지금 예. 호남 쪽에서 더민주 당선된 분들이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북까지 이쪽에서 당선된 분들이 김종인 대표가 호남 방문하는 것도 꺼릴 정도다.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진짜 그래요? 그건 아니고요. 어. 저 우리 전남도 그제입니까? 그제 방문을 하셨는데, 예. 뭐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. 예. 요즘 전남의 가장 큰 경제적 현안이 조선 산업 문제인데,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분이 뭐 정확한 경제적 그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또 명쾌한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고, 뭐 그런 측면이
상당한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보시는군요. 의원들이 꺼리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의원이 지금 말씀. 의원이라고 해봐야 뭐 세 명밖에 없고요. 공지원 남은 저 하나뿐이니까 제가 네, 꺼리지 네. 않으면 뭐 꺼리는 건 아니죠. 아, 내가 꺼리지 않는데 누가 꺼리는 거? 뭐 질문하고 보니까 그러네요.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. 총선의 네. 공약 중에 하나가 저 광주에다가 삼성전자 공장 세우는 거였는데 네.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가? 장치 공장. 예. 예. 뭐 그건 뭐 그 당시에는 이 큰 관심은 끌었지만 뭐 저 득표력에는 도움이 안 됐어요 실제로. 아니 그러니까 득표력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? 안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예, 이거 앞으로 추진해야죠. 아직까지는 뭐 큰 움직임은 없고요. 움직임은 다만 없고. 이 그 문제를 우리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예. 예, 지역 문제에 대한 책임을 차원에서도 반드시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또 지역민들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게요. 그런데 아직 추진되는 게 없다고 하시니까 잘못하면 이거 뻥 공약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겠는데요. 그럴 수도 있죠. 그러나 해야죠. 해야 할 겁니다. 여기까지 말씀 듣죠. 이계호 의원 고맙습니다. 예, 예 감사합니다. 더민주 이계호 비대위원이었습니다.